안녕하십니까. 불교공리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괴산 이차영 부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공리소 TV 시청자와 괴산 국민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사마녀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 공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수 이차영입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잘 대처하다 보면 훨씬 더 일상으로 다 편리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괴산군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7기 군정 성과를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우선 그 우리 괴산 군정이 최근에 이제 예산 증가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6천억을 저 예산 규모가 넘어섰고, 올해 이제 2회 추경까지 보면 6,300억 정도 규모로 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뭐 관광이 됐든 농업이 됐든 산업 발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괴산의 발전 또 괴산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괴산은 이제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과 연관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농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괴산군의 전략산업을 농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 그래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의 정주 환경을 좀 낮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예산 역시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0억이 넘어섰고, 올해 역시 이제 2회 추경까지 보면 한 1,300억 정도 규모로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에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이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괴산의 농업 경쟁력, 유기농 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런 계기로 다 삼겠다라는 게, 그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하나의 성과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괴산 순정농업 발전 계획도 수립했고 지역 푸드 플랜도 만들고 공동 브랜드인 괴산 순정농부도 개발을 하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도 지금 건축 중이고, 이래서 어쨌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까지 전 과정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점, 이것이 또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괴산군이 이제 산업군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뭐 관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산업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청안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뭐 우리 유수원 그 반도체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인 K반도체 벨트에 괴산이 포함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주식회사 네페스가 약 한 8,5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1,70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페스를 포함해서 민선 7기 들어서 총 1조 7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최근에 우리 괴산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역시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광 분야에 있어서 사실 그 관광 분야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되고 이런 경향은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지별로 내용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 계획을 잘 수립하고 하나하나 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장현면 지역에
산림복지단지라는 이런 사업을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이걸로 지금 변화시켜 나가는 디딤돌을 놨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저희 괴산군을 지나가는 그 도로 사업들이 뭐 중부 내륙 철도 공사는 이제 이미 한참 되고 있어서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국도 19호선과 관련돼서 괴산에서 괴산 IC 중부 내륙 고속도로 괴산 IC 간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켜서 이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고, 또 문광에서 미원 지역까지 청주시 미원면까지 그 청천 가는 길인데 그 길도 이제 개량 확포장하는 걸로 해서 700억이 넘는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괴산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민선 7기 짧은 4년인데요. 성과가 대단히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이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 괴산 지역에도 작년 초에 장현면 오가리 지역에 집단 발생, 또 뭐 병원에서 집단 발생, 어느 교회에서 또 집단 발생, 또 최근에는 그 학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수가 나와서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렇게 전파되지는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유동 인구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괴산군이 주관해서 4989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4인 이하가 구석구석 팔아주면서 경제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4989 운동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주된 내용은 여러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 선 결제를 좀 해서 미리 결제를 해주고 어려울 때 해주고 그 이제 뭐 사람들이 가서 순차적으로 이용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거의 한 5천여만 원 정도의 선 결제를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꽃 가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꽃 같은 화요일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화요일 날은 매주 관공소에다가 꽃을 사서 꼽아놓는, 여기도 이제 이런 네. 꽃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꽃 같은 화요일 이런 것도 하고, 또 용기내 챌린지라 해서 우리가 퇴근할 때 음식 쓰레기가 나오니까, 기타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가 나오니까 용기를 그릇을 가지고 가서 퇴근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먹는, 그래서 용기내 챌린지, 용기를 가지고 간다 해서 용기, 또 저 상인들에게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용기내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그 좋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고,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지난해 말 국제 행사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네. 행사 내용을 어떻게 또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2015년도에도 우리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7년 만에 다시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정부에서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가 충청북도와 괴산군 공무원들이 이제 파견이 돼서 꾸려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2015년도에는 유기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국민 교육 홍보의 장이었다면, 이제 내년도에 하는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이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또 실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과 연관된 유기농 산업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시 콘텐츠로다가 유기농 식품관, 그래서 한국 유기농 식품관, 세계 유기농 식품관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의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선보이고, 또 그 다음에 유기농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유기농 치유관, 유기농 체험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유기농 음식과 유기농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유기농 자재 산업관, 이제 유기농이 우리는 이제 농업 위주로다가만 생각하는데 뭐 모든 분야의 유기농 산업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자재 산업관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펫케어 산업관. 그래서 펫케어 요즘에 이제 그 애완동물을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유기농 그 사료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펫케어 산업관, 그리고 이제 뭐 유기농과 관련된 유기농 산업 기업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유기농의 미래를 끌고 갈 젊은 학생들이 유기농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로다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라든지 또 내년에 그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는데, 그때쯤이면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진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외국에서 또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 요인이 아무래도 좀 산재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그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동시에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의 그 엑스포가 아주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네. 굉장했었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괴산은 천일이 또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힐링 중심의 체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관광이 뭐 진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 괴산은 아주 아름다운 또 그 깨끗한 자연 자원을 토대로 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그 관광으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산림복지단지라는 그 체류 거점을 좀 공공사업으로 다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렇게 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머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관광객들, 전국에 가장 유명해진 산막이의 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체험 요소들을 그 모노레일이나 집 와이어 같은 것들을 놔서 그 관광객의 계층을 좀 다양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놓고, 또 우리 그 연풍 세제, 여기도 이제 그 모노레일을 좀 놔서 연풍 세제와 문경 세제를 연결시키는 이런 가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중부 내륙 철도가 2023년에 개통이 되면 수도권에서 연풍역까지 거의 뭐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권의 주말 그 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개강 국민 관광지, 사실 관광지 역할을 제대로 이제 좀 잘 못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그 불빛이나 이런 거를 좀 테마화해서 야간의 볼거리를 좀 보여주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양하게 관광 요소들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볼 수 있는 이런 관광 요소들을 좀 만들어 가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복지단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자본을 좀 끌어들여서 대규모 숙박단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려고 여러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정말 우리 괴산은 힐링 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다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자치단체마다 또 기업 유치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네. 괴산군 기업 유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괴산군이 사실은 기업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는 그런 산업군은 아닙니다. 이제 뭐 입지 면에서 그 좀 그렇게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점차 기업인들이 괴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으로는 이 기업들을 유치해야지만 그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늘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 외부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대제산업단지 이제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지금 채워나가고 있고 또 청안의 첨단산업단지 여기도 완공된 지가 이제 뭐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거의 94% 이상 분양이 돼서 이렇게 다 완성을 해가고 있고 그 외에 자연드림파크 1단지, 2단지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리면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서 유수한 기업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저희들이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안 첨단산업단지에 네페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유치를 하는 등 그 민선 7기 들어서 1조 한 7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그 투자 유치를 한 거거든요. 우리 괴산으로서는 뭐 다른 지역에 비교해보면 그리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 투자 유치에 전력을 좀 해서 우리 계산에다가 많은 기업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통 시장이라든지 기존 소상공인들을 이제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 괴산사랑 상품권을 이제 발행을 하고 운영하는데 종전에는 그게 연간 한 10억 정도 규모로다가 이게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거를 한 23억까지 늘렸고 작년에는 한 130억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130억에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역상품권으로 한 것 때문에 늘어난 것도 좀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도 100억 이상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것이 이렇게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그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또 추진 중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부분 말씀해 주시죠. 마침 뭐 저 농촌 지역들이 농업군들이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지만 인구 감소로 정말로 그 인구 소멸 위기까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군단위 지역은 그것이 심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괴산도 보면 고령화율이 노인 인구 비중이 약 34%까지 치솟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고 또 이제 그 태어나는 아기들이 자꾸 줄어서 뭐 지난해는 유독 그 적었지만 8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그런 현상도 보면 정말로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먹고 살 거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업, 관광,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기반을 좀 만드는 이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청안면 부흥 지역에
백봉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학생 수가 20명 이내로 줄어서 이게 학생층을 좀 더 외부에서 유입해보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모집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하고 해서 학생 수가 50명이 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면 지역에 다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면 지역에 임대주택 10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해 5개 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착공해서 한참 건설 중인데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안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들과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바람 이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 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임대주택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굉장히 싸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지어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하니까 그럼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전국에서 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좀 인구 유입과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고 또 우리 청안 지역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농촌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라 해서 한 36세대 정도의 그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농촌 청년들 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이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선 7기 남은 기간 이제 군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뭐 민선 7기 남은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이제 괴산군이 많은 사업들을 확보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한데 이런 사업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뭔가 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성과를 좀 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조기에 성과가 과시화되는 이런 것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우리 괴산이 뭐 소멸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데 절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기반을 더 착실하게 갖추어서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발전해가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괴산을 만드는 미래 괴산의 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게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괴산군은 농업군, 친환경 농업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또 나름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잘 치르기 위해서 행사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친환경 유기농업군 괴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힐링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 괴산의 관광객이 연간 한 3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이걸 1000만 명 이상 늘리기 위한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산업을 저 촉진하기 위한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기반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유수의 기업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외부에서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기틀을 좀 만드는 이 노력을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삶의 여건이 그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주 여건이라고 그러는데 집이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가 잘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인구 유입된 분들이 살면서 문화와 예술과 체육과 이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잘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남은 기간 중점을 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따리가 이렇게 보물 보따리가 이렇게 풀리려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불교 공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괴산 군민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도 괴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를 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단체 회원 여러분, 뭐 기관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19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잘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 괴산 군민의 화합된 힘,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올해 우리가 사자성어를 성화약진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동안의 성과와 군민들의 화합된 걸 밑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지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괴산군 이차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